여교생이 시험지 있었죠? 1번, few or few, little or little 중에 알맞은 것을 골라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뭐, 여기에 little은 양이 적은 이란 뜻으로 쓰일 예정입니다. He is a little boy 할때그 little 말고요. 어린, 작은이 아니고, 양이 적은 이란 뜻으로, 뭐, 양이 약간 있는이요, 참. 뭐 이런 뜻. 약간의 양, 양을 얘기하는 거. 뒤에 셀수 없는 명사가 온다 할때 얘들은 셀 수, 없는 명사가 올 예정이고, 여기에는 few, a few 뒤에는 셀수 있는 명사라야 되고, 동시에 몇 개, 2 이상의 개수를 얘기하기 때문에 복수형이 와야 된다라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어쩌고저쩌고 she may come back here. 오케이, 그래서 며칠 후에겠죠. 며칠 후에 또 며칠 이내로 그녀가 여기로 뭐 할지도, may는 조동사로서 뭐뭐 할지도 모른다라는 뭘 나타내는 조동사입니까? 추측이죠, 추측. 그래서 그녀가 여기에 되돌아올지도 모른다 하니까 여기에는 a few가 적당했죠. In a few days. 며칠 후에, 며칠 이내로 그녀가 여기에 되돌아올지도 몰라. 그래서 며칠 이내로 할때 in a few days라고 days 복수형사죠. 오케이. 여기에 few를 넣으면 뭐 해석이 완전 뭐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In a few days. 며칠 이내로 she may come back here. 그녀가 여기에 되돌아올 수도 있어. 그다음 she didn't eat anything. 저 아무것도 안 먹었다 이거죠. not 있고 any가 있으니까 저 정상적으로 쓰인 any입니다. 그래서 그녀가 과거 시제에 아무것도 먹지 않았지만 but 그러냐 그녀가 아무것도 안 먹었지만 다음에 물을 거의 마시지 않았다가 어울립니까? 약간의 물을 마셨다가 어울립니까? 지금 little 쓸 건지 little 쓸 건지 해석을 보란 말이죠. 그녀가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해놓고 아무것도 안 먹었다 해놓고 여기 중요한 게 but이 들어와 있죠. 그러나 그러면 그녀는 아무것도 안 먹었습니다. 그러나 물을 거의 안 마셨습니다가 어울립니까? 그녀는 아무것도 안 먹었습니다. 그러나 물은 조금 마셨습니다가 어울립니까? 물은 조금 마셨습니다가 어울리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좀 긍정적인 녀석이 와야 되겠죠. 그래서 water 셀 수가 없으니까. A little water. 약간의 물은 마셨다. 이게 어울리겠죠. 여기다 little 넣어서, 뭐, 그녀는 아무것도 안 먹었지만, 그러나, 물도 거의 안 마셨습니다는 이상하죠. 여기에 만약에, 문제를, but이 아니고, and가 들어와 있다 치자. 그러면, 그녀는 아무것도 안 먹었고, 그리고, 물도 거의 안 마셨습니다. 이렇게 바뀌겠죠. 여기에, but을 뭐로 바뀌었을 뿐인데, and로 바꿨을 뿐인데, 이번에는 뭐가 어울리느냐? 이때는 little이 어울리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녀가 아무것도 안 먹었다 그런 다음에, 그리고라는 말이 붙었잖아요. 그리고, 물도 거의 안 마셨습니다. 이게 어울리겠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and가 아니고, 뭐이기 때문에, but이기 때문에, 그러나, 물은 조금 마셨어요라는, 약간의 물은 마셨다라는 이런 긍정적 의미가 좀더 어울리겠죠. 이해됩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in the parking lot은 주차장에 이말 주차장에. 그럼 여기에 뭐 일단 cars니까 a few 아니면 few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근데 a few는 이미 썼으니까 few가 답일 것 같은데 여기서 문장이 끝난 게 아니고 뒤에 it's almost empty라는 문장이 보이죠. 그러면 여기에 it은 뭐 대신 왔고 the parking lot 대신 왔죠. 그렇죠? 단수잖아요. 그렇죠? 오케이, 그러면 주차장이 거의 어떤 상 empty의 뜻은 빈, 텅빈이 뜻이죠. 그럼 주차장이 the parking lot is almost empty. 주차장이 거의 비었다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럼 여기에 차몇 대가 있답니까? 차가 거의 없답니까? 차가 거의 없다가 어울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주차장이 almost empty, it's almost empty, 거의 텅 비어 있다 했으니까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어울리냐? 차가 거의 없습니다라는 표현인 내 안에 not 있다 인 어가 없는 few가 와야 되겠죠. 그러면 cars는 셀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이고 그다음에 the weather here is very dry in summer. 그러니까 이 동네 날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여기 날씨가 어떻답니까? 매우 건조하다 그러고 있죠. 언제? 여름철에. 뭐 우리나라는 반대죠. 우리나라는 여름철에 엄청 좀 wet한데 여기는 어쨌든 여름철에 매우 건조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노는 표현은 비가 약간 있다겠습니까? 비가 거의 없다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녀석, 부정적인 녀석인 There is little rain. 이거 해석은 비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는 표현이 여기 하면 very dry 하다 했으니까 There is little rain 해서 비가 거의 없다. 라는 표현이 어울리겠죠.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무엇이 어울릴 것인가를 우리가 구분할 줄 알아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다음 밑줄 친 부분은 어법상 바르게 고치라 했습니다. 자, 그러면 is there some milk in the refrigerator? 그러니까 뭐 존재 is there 했으니까 존재하는지 묻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유가 있냐고 물어봤어. 우유가 있냐? 어디 속에 냉장고 속에 우유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여기에 바로 이 some이 뭔가 좀 이상한 거죠. 그럼 여기 지금 묻는 문장인데 some을 쓸 경우는 Would you like some milk? 라고 해서 상대방한테 우유 좀 드시겠어요? 라고 뭐 하는 표현일 때나 권유하는 표현일 때나 Would you like some milk? 이게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가 잘못된 거냐? some이 아니고 뭘 써야 되고 any를 써야 되는 거고 Is there any milk?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묻는 문장에 사용된 any는 권유하는 게 아니고 yes라는 대답을 기대하고 하는 게 아니고 진짜로 궁금해서 묻는 문장이라고 했죠. 그래서 우유가 있습니까? 냉장고 안에 진짜 궁금해서 묻는 거기 때문에 의문문에 그러니까 any에 대해서 any와 some을 우리가 비교했습니다. any하고 some을 비교하면 any는 not이 있거나 또는 묻는 문장이 정상적이고 얘는 반대로 not도 없고 묻지 않는 문장 속에 쓰는 게 정상인데 묻는 문장에 쓰는 경우에는 권유할 때 쓰는 거고 그 다음에 not도 없고 묻지도 않는데 사용된 any 뭐 예를 들어서 I can do anything 이런 거죠. I can do anything. not도 없고 묻지도 않는데 사용된 any는 무슨 뜻이다? 어떤 뭐뭐라도. 그래서 나는 어떤 것이든 할수 있다. 그래서 이때 any는 뭐 어떤 뭐뭐라도란 뜻이다. 근데 여기는 정상적으로 묻는 문장, 정상적인 경우에 쓰기 때문에 약간의 우유가 있습니까? 라고 진짜 궁금해서 의문 문장에 사용된 any라는 거. 오케이 그다음에 I found out special something on the chart. 오케이, 차트는 뭔가 이렇게 쭉 기록해 놓은 목록 같은 걸 모아 놓은 걸 차트라 그러죠. 병원 가면 뭐 병원에 아파서 가면 그동안 뭐 때문에 아팠는지 선생님이 차트를 들여다보죠. 차트가 뭔지는 아시겠고요. 내가 알아냈다. 뭘 알아냈냐면 특별한 뭔가를 알아낸 거죠. 어디에서? 차트에서. 내가 차트에서 뭔가 특별한 걸 알아냈어 라는 얘기 하고 있는데 얘는 지금 어순이 잘못됐고 special something이 아니고 당연히 뭐라고 해야 되겠다. something special 이라고 해야 된다. 그래서 something, nothing, anything 등은 뒤에서 형용사가 무조건 와야 된다. 그냥 thing을 특별한 것이란 말을 만들고 싶어서 thing을 꾸미고 싶으면 이렇게 special thing 이렇게 만들죠. special thing, special book, special 뭐, special refrigerator 이런 식으로 정상적으로 하는데 뭐 something, nothing, anything, someone, no one, anyone 이런 것들은 뒤에서 앞으로 꾸며줘야 된다. 어순주의하라라는 거. 이건 시험 범위입니다. 중간고사 때이 내용 나오고요. I didn't have many time to do any shopping. 그래서 여기 형용사 제목입니다. 나는 쇼핑할 시간이 많지 않았다라는 얘기 하고 싶은데 여기에 물론 time이 시간이란 뜻도 있지만 번 횟수란 뜻도 되죠. 그럼 만약에 이게 나는 여러 번을 가지지 못했다가 여러 횟수가 없었다라는 표현이면 얘를 어떻게 고쳐야 되냐면 many times로 고쳐야 될 겁니다. 근데 내용을 보아하니 여러 번이 없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시간이 없었다고 얘기하는 거죠. 뭐할 시간이 없었다? 쇼핑할 어떤 쇼핑도 할 시간이 없었다. 그러니까 이 time의 뜻이 이 뜻이 아니기 때문에 many times로 고치는 게 아니고 당연히 뭐로 고쳐야 되겠다? much time으로 고쳐서 나는 시간이 많지 않았다는 거지 여러 번이 없었다가 아닌 거죠.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뭐 I have met 뭐 문제를 만약에 다르게 내보다 이겁니다. I have met him much time 이렇게 돼 있죠. 진짜 그렇죠? 그러면 I have met him 이거는 현재 완료 시제죠. 이거는 나는 그를 만나 봤다 이런 얘기죠. I met him. 그럼 이번에 뜻은 많은 시간입니까? 여러 번입니까? 나는 여러 번 그를 만나 봤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much time이 아니고 어떻게 고쳐야 된다? 이때는
또 어떻게 고쳐질 수 있다? many times가 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무조건 time을 셀수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전체 내용 속에 time이 횟수란 뜻인지 시간이란 뜻인지를 파악한 후에 얘를 올바르게 고쳐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나는 쇼핑할, 어떤 쇼핑도 할 시간이 많지 않았다는 뜻으로 시간이란 뜻으로 쓰였으니까, 이때는 많은 시간 하고 싶은 타임이 그때는 시간일 때 뜻일 때셀수 없으니까 매니로 수식을 못하고 much time I didn't have much time to do any homework, any shopping. 난 쇼핑할 시간이 많지 않았다. 하지만 이렇게 many times로 고쳐줘야 될 경우도 있으니까 주의하라는 얘기입니다. 의미에 따라서 셀수 있기도 하고 이렇게 없기도 한 녀석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조심해야 되겠다라고 같이 알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I have any questions about the novel. 자, 이 문제는 몇번 문제하고 똑같냐면 1번 문제하고 똑같은데 다만 묻는 게 다른 거죠. 1번 문제는 묻는 문장이었고 이번에는 not도 없고 묻지도 않는 문장이고 그 다음에 뭐 특별히 그렇다면 any가 그렇다면 여기서 굳이 어떤 뭐뭐라도 란 뜻으로 쓰여야 된다면 이게 지금 틀리지 않았을 겁니다. 틀리지 않았을 거면 지금 I have any questions about the novel은 이게 만약에 애니가 맞는다면 이렇게 억지로 해석할 수밖에 없겠죠. 나는 그 소설에 대해서 어떤 질문이라도 갖고 있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근데 내가 그 소설에 대해서 어떤 질문이라도 갖고 있습니다라는 말은 영 이상한. 그러니까 이게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소설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이 있다라는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애니가 아닌 뭘 써야 될 경우? some을 써야 될 경우란 말이지, 이번에는. 그러니까 not도 없고 묻지도 않는데 some을 쓰는 게 정상이다. 다만 any가 이렇게 I can do anything과 같이 not도 없고 묻지도 않는데 쓰이면 어떤 것이든 어떤 뭐뭐라도 어떤 thing이라도 할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질문이라도 갖고 있다가 아니고 약간의 질문, 몇 가지 질문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any를 쓸 이유가 하나도 없이 some으로 고쳐 써야 되겠다. 됐습니까? 그다음 이번에는 뭐 너무 뻔한 겁니다. Tom made his brother turn down the volume. 자, 여기에 가만 보니까 이렇게 끊기는 거고, 그렇죠? 얘의 형태에 대해서 얘가 왜 to turn도 안 되고 turning도 왜안 되는지는 누가 얘기해 줍니까? 얘가 이렇게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해 줘. 그렇죠? 여기 made의 뜻이 뭐니까? 시켰단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럴 때 시켰다라는 뜻으로 쓰였을 때 여기에 저 시킴을 받는 목적어가 오고, 그 다음에 이 시킴을 받는 사람이 하는 행동을 동사의 뭐로 표현해야 된다? 동사 원형으로 표현해야 된다는 거, 이번 시험 범위입니다. 그렇습니까? 어쨌든, 사역 동사에서 목적어가 하는 행동은 동사 원형으로밖에 표현할 수가 없다라는 거. 탐이 그의 남자 형제에게 뭐 하도록 시켰다는 얘기다? 볼륨을 줄이도록 시켰다는 얘기고요. 근데, turn down을 보고, 지금 여기서 묻는 건 turn down이 뭐라서, 이어 동사 또는 동사구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동사의 덩어리 두 단어가 동사이기 때문에 더 볼륨을 뭐로 바꿀 수 있는데 it으로 바꿔 쓸수 있는데 it으로 바꾸면 turn it down이 되어야 된다라는 이어 동사의 목적어의 위치가 그냥 더 볼륨일 때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또 오해하기 쉬운데 더 볼륨으로서 일반 명사일 때는 무조건 뒤에 가야 된다가 아니고요. 더 볼륨일 때는 turn the volume down도 되고 turn down도 볼륨도 둘다 된다 이겁니다. 내를 is로 바꿨을 때만 다리 사이에 반드시 낀 가야 된다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turn it down으로 문장을 다시 쓰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fireman quickly. fireman이라는 표현은 요즘 안 씁니다. 성차별적 단어이기 때문에. 대신 firefighters 이 표현을 쓰죠. firefighters quickly put out a small fire. 자, fire가 불이란 뜻일 때셀 수가 없죠. 그쵸? 근데 여기에 어가 붙었어. 그러면 이 fire가 불이란 뜻이 아니고 무슨 뜻이다? 화재는 화재 한 건, 화재 두건 이렇게 셀 수가 있죠. 여기에 fire가 불이 아니고 화재란 뜻이라는 것을 알아주시고 작은 화재겠죠, 작은 화재. 그러면 이거 fireman이 quickly하게 put out a small fire 했으니까 put out의 뜻은 당연히 뭐겠다? 불을 끄다란 뜻이죠. 불 끄다라서 여러분들 turn off도 떠올릴 텐데 이거는 전등 같은 걸 끄는 걸 얘기하는 거죠. 전등 같은 거, 전자기기를 켜고 끄는 건, 켜고 끄는 건 턴온, 턴오프고, 불을 끄는 건 풋아웃입니다. 그래서 파이어맨들이 작은 화재를 빠르게 진압했다, 껐다라는 얘기인데, 스몰 파이어 안만 길어봤자 잇인데, 그때는 풀잇 아웃 해야 된다는 이어 동사의 규칙이고요. 다음.
자, look up, 수고입니다, look up. 자, look up. look up이 물론 위를 보다란 뜻도 있는데요. 그뜻 말고 무슨 뜻도 있느냐. 자, look for는 뭐였어요, look for? look for는 찾는 거죠, 이렇게. find하고 뜻 다르다 했죠. look for는 찾다고. 그 다음에 look like는 뭐였습니까? 뭐뭐처럼 보인다, 뭐뭐 닮았다죠. 그 다음에 look after는 뭐였어요? look after 하면 같이 떠오르는 애들이 이런 것들이죠. 뭐 하다, 돌보다였죠. 됐습니까? look이 들어간 수거들 잘 알아두시고요. 자, 여기에 I'll look up the words in the dictionary 이러고 있죠. 그러면 내가 look up 할 거다. 무엇을, 그 단어들을 어디에서? 사전에서. 이 말이죠. 그럼 look up의 뜻이 뭘것 같아요? 오케이. 그래서 단어의 뜻 같은 것을 뭐 하다? 찾다 이 뜻입니다. look for 하고는 달라요. look for는 두리번 두리번 거리면서 어떤 물건이 있는지 없는지 찾는, 찾다고요. look up은 사전에서 뜻을 찾아보다 이 뜻입니다. look up. 그러니까 나는 그 단어들의 의미를 찾아볼 거다. 뭐 단어 의미 찾으려면 당연히 딕셔너리가 필요하겠죠. 인더딕셔너리, 그 사전에서. 자, 어쨌든 the words는 단수가 아니고 복수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로 바꿔 쓸수 있고, 암만 길어봤자 them이고, them으로 바꿨을 때는 lookup이 이어동사이기 때문에 I'll look them up. 됐습니까? I'll look them up. 이렇게 해줘야 되겠다. 됐습니까? 오케이. 질문사항 있나요? C까지? 오케이. 계속해서 뒤로 갑니다. 그러면. 자, 그래서 이번에는 few, the homeless, the poor, little 이런 것들. 해석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거 a few에는 뭐가 없지만, a few에는 뭐 있다, 뭐가 있으니까, 마찬가지, a little에는 뭐가 없지만, little에는 뭐 있으니까 해석할 때 조심하자, 이런 얘기 했었던 그거죠. 그 다음에, homeless의 뜻이 뭡니까? 집 없는 이라는 형용사인데 앞에 더 붙었으니까, 더 플러스 형용사, 더 poor도 마찬가지, poor의 뜻이 어떤, 가난한, 또는 뭐 불쌍한 이라는 뜻도 있죠. 가난한, 불쌍한. 그래서 마찬가지 가난한 어떤 불쌍한 어떤 다 형용사죠. 더 플러스 형용사, 더 플러스 형용사 뭐로 바꿔 쓸수 있으니까 거기에 어울리게 해석해라 이런 문제겠죠. 오케이. 그러면 유리 made few mistakes on the test. 그러면 유리가 실수를 하긴 했어. 그쵸? 근데 여기에 뭐가 들어 있으니까 not이 들어 있으니까 이거 해석 어떻게 하게 됐습니까? 유리는 실수를 거의 하지 않았다 하기로 했죠. 유리는 실수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뭐에서? 그 시험에서. 요렇게 해석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됐습니까? 유리는 실수를 거의 하지 않았다. 실수를 하긴 했는데 거의 안 했다라는 뜻으로 부정, 그러니까 이쪽 실수를 거의 안 하는 쪽으로 네거티브한 의미를 전달해준다. 시험에서 실수를 거의 하지 않았다. 예? 네. 그 다음에 Mr. Wayan 사람 이름이겠죠. Serves lunch. 그래서 Wayan 씨가 대접한다. 점심 대접한다는 얘기죠. 누구에게? 집 없는 사람들에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the homeless 대신에 homeless people를 써도 되겠죠. Wayan 씨가 집 없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노숙자들에게 점심 식사를 대접합니다라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더 플러스 형용사니까 집 없는 홈리스 피플의 의미로 해석하면 되겠죠. 그다음에 더 푸어 have little money. 자, all little이 아니고 little이니까 이거는 돈이 거의 없다라고 해석해야 될 부분이죠. 그렇죠? 돈이 거의 없다. 거의 없는 돈을 갖고 있다. 우리말스럽게 하면 돈이 거의 없다. 그러면 더 푸어니까 poor people의 뜻으로서 가난한 사람들은 돈이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겠죠. 그래서 1번하고 3번 공통적으로 어가 없는 few, 어가 없는 little이기 때문에 실수를 거의 안 했다, 돈이 거의 없다. 이런 식으로 부정적인 의미. 선생님, 실수를 거의 안한건 긍정적인 것 같은 거예요. 긍정적인데요. 내용이 긍정적이란 거지, 문법적으로 부정적이란 말입니다. 실수를 거의 안 했다라고 해석하라 이 말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나는 이번에는 이걸 가지고 문장을 만들어라는 얘기인데요. 뭐, something이 보이니까 어순주의하라는 그거를 작문할 때 어떻게 써먹는지를 보겠단 말이죠. 그래서 나는
어떻고 어떤 것을 귀엽고 깨끗한 어떤 것을 원한다. 그럼 나는 원하죠. 나는 원하는데 뭔가를 원하는 거죠. 뭔가를. I want something. Something은 something인데 어떤 something? Cute and clean. 이렇게 해야 되겠죠. I want something cute and clean. 그래서 something과 같은 녀석들은 형용사가 한 개든 여러 개든 무조건 뒤로 가줘야 된다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I want something cute and clean. 그다음 이 주차 장소들은 장애인들, 이거 뻔하죠 이거. 장애인들, 장애가 있는 형, 장애가 있는 이란 뜻을 가진 형용사가 있습니다. 장애가 있는 이란 형용사가 뭐예요? 핸디캡트죠. 핸디캡트는 명사가 아니고 어떤 장애가 있는 이라는 뭡니까? 형용사죠. 어떤 시죠? 그럼 형용사 앞에 뭘 붙이면 이 뜻이 된다 이건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누가 이 주차 장소들이 뭐 때문에 장애인들을 위해서 뭐 한다?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주차 장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 주차 장소들은 장소다라고 얘기하네요. 여기 places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 주차장은 뭐다? 장소입니다. 장소입니다. 장소는 장소인데 어떤 장소? 장애인들을 위한. 맞습니까? 그러면 이 주차장들이 장소예요 하고 싶으면 these parking places 아니군요. places 저이 주차장이네요. These parking places가 있다. are 누구를 위해? For the handicapped 하면 되겠죠. These parking places are 이 주차 장소들이 존재한다. 누구를 위해? For the handicapped. 더 플러스 형용사가 이런 뜻이 될 수가 있다. 어떤 사람들이란 뜻이 될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그 남자가 그것을 입어보려고 한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한번 입어보다라는 표현이 있죠. 한번 입어보다가 뭡니까? 한번 입어보다. Try on인데 이거 뻔하게 뭡니까 이거? 이어 동사거든요. 근데 무엇을 입어보는지 봤더니 그것을 입어본다고 하세요. 그렇죠? 그럼 여기다가 it을 목적으로 가져야 되는데 try on it이야, try it on이야. 그렇죠. 그래서 이어 동사의 목적어가 대명사일 때는 반드시 사이에다 낑가 놔야 된다. 그래서 뭐그 남자가 입어볼 예정이다 이러면 되겠죠? 그래서 the man is going to try it on 하면 되겠죠. The man is going to try it on.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배운 것들이 어떤 식으로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는지, 특히 서술형 시험 문제에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 뭐라고 해서 됐었지? 나 실수를 거의 안 했다. 거의 없는 실수를 했다. 뭐? 제가 이것도 잘못 비어있다고 말하는데 이거 차가 있어야 돼. 차가 거의 없어야 돼. 차가 있어요. 없어야 돼. 뭐? 네. 그래서 여기서 뭐? 자, 거의 비어있대. 차가 거의 없어야 되겠지. 며칠 후에 이거. 여기서 뭐? 자, 이거는 이제 anytime 해도 되긴데, 근데 이제 이 문제의 의도라는 부분은 이 문제의 의도가 anytime 쓰면 뜻이 달라져 버려요. 그냥 나는 전혀 시간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하고 싶은 얘기는 쇼핑할 시간이 많지는 않았다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건데, 매니를 썼기 때문에. 그래서 워치로 고치는 거죠. 그다음에 얘는 손도 못 대겠더라. 응? 뭘 원하는지 모르겠더라. 이제 알겠죠? 됐습니까? 이어 놓자 이제 얘기야. 그다음에 얘는 후에서 거꾸로 위치하고 나가겠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제 2차 시험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래서 방금 배웠던 것 같은 거 틀리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계속해서 비교 구문.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학교 시험 대비 수업 들어가기 전에 비교랑 수동태를 좀 끝내 놓는 게 좋은데요. 여러분들이 할 수동태가 그렇게 내용이 많지는 않을 건데, 많아서 내용 할까 말까 좀 고민이 된다. 어쨌든 시간 보고 그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교 구문은 끝내도록 해야 되고요. 자, 그래서 풀이해온 것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좀 많이 있죠. 비교 같은 경우엔 일단 비교,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비교라는 파트는 형용사와 부사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141조 포커스 50번대입니다. 그다음에 단어 숙제 검사 주의. 선생님 이거 모르고는 카톡으로 안 보냈네? 다음 시간까지니까 이걸 해야 되는 거죠? 선생님 카톡 어떻게 보냈는지 다 뽕발 나겠네? 복사 붙여넣기. 할 일이 많은데 가겠습니다. 10, 11, 12. 점수는 85점대? 이제 90점대 하자. 90점대 해도 되겠지? 안돼? 자, 어쨌든 오늘 다음 시간까지 숙제라고 말씀드렸던 7과 9에 대한 얘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좋아해? 오우, 원하셨네? 하고 가셔야 되겠네요? 7, 8, 9, 86점. 아우, 턱걸이했다. 7, 에헤이, 8, 9안 했네. 이놈의 시계! 응? 당연히 해야지. 수민이하고, 이 새끼들 똑바로 하고 있나? 하고 있네. 야! 왜 매칭도 안 해? 총비 매칭하고 있고, 수민이도 하고 있는데, 요번 주에 놀았고. 여빈이 겁나 하고 있네? 신동이. 중1도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중1이 이렇게, 중2는 더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쵸? 아닌가요? 난뭐 중1과 아무 관계 없다. 오케이. 자, 프리즘에서 했죠. 자, 일단 기본적인 지식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비교급과 최상급. 그래서 old, older, oldest죠. 낡은, 더 낡은, 가장 낡은, 늙은, 더 늙은, 가장 늙은이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겠습니다. 그래서 happy 같은 경우 y로 끝났기 때문에 y를 i로 고쳐서 happier, 더 행복한, 그다음에 가장 행복하는 happiest, iest 하면 되겠죠. happy, happier, happiest. 그러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strong, 강한, 더 강한 하고 싶으면 stronger 하면 되겠고요. 가장 강한 하고 싶으면 strongest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더러운, dirty고요. 더 더러운 하고 싶으면 dirt, y 마찬가지 3번하고 7번하고 똑같이 y를 i로 고친 다음에 하면 되겠죠. dirtiest, iest, dirty, dirtier, dirtiest. 오케이. 그 다음에 9번 같은 경우는 애가 생긴 게좀 설렁합니다. 이걸 보고 단모음, 단자음으로 끝난 경우로 하죠. 단모음, 단자음으로 끝난 경우는 이런 식으로 더 얇은, thinner, 가장 얇은, thinnest. 뭐 thinnest 이런 단어들은 여러분들이 뭐 스마트폰 같은 것들 새로 출시되는 스마트폰 같은 거 광고할 때 많이 볼수 있는 단어예요.
그래도 이게 뭐 지금까지 나온 스마트폰 중에서 더 thinnest입니다. 가장 얇습니다. 이런 얘기할 때 많이 볼수 있는 단어죠. 그 다음에 와이드의 뜻은 뭐예요? 넓은이고요. 반대말 한세번 했는데 이제 네 번째인데 뭐 좁은이 뭐였더라? narrow라 했습니다. wide, narrow. 반대말이라는 것도 알아두시고요. 넓은 wide, 좁은 narrow. 뭐속 좁은 사람을 보고 narrow minded라고 합니다. narrow minded. 오케이. 어쨌든 더 넓은 1로 끝났기 때문에 좋. 그냥 R만 붙여 wider, 더 넓은, 그 다음에 가장 넓은 하고 싶으면 widest. wide, wider, widest. 오케이.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엔 좀 공통적인 게 9번이었죠. 그래서 애가 생긴 게 썰렁하고 단모음, 단자음을 끊었으니까 더 뜨거운 hotter. 가장 뜨거운 hottest. 뭐, 가장 뭐 요즘 유행하는 이런 뜻도 있죠. hottest 같은 경우에. 뭐, 이 앨범이 뭐 hottest 앨범이야. 이런 식으로. 그다음 safe 안전한인데 뭐얘 같은 경우에 2번하고 6번하고 공통점이 있죠. 오케이. 그래서 더 안전한 하고 싶으면 safer, 가장 안전한 하고 싶으면 safest, safe, safer, safest. 안전한, 더 안전한, 가장 안전한. 그다음 이제 애가 생긴 게 깁니다. 그렇죠. 뭐 difficult 다 발음하기도 힘드네요. 그래서 더 어려운 하고 싶으면 이제 more difficult 해야 되는 거죠. 가장 어려운도 most difficult 하면 되겠고요. difficult, more difficult, most difficult. exciting, 마찬가지. exciting 거, 이런 거 없습니다. 발음하기도 힘드네요. 그래서 더 신나는 하고 싶으면 more exciting. 그다음에 가장 신나는 하고 싶으면 most exciting.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일단 비교급과 최상급에 대한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 많이 나오는 거니까 꼭 알아둬야 돼. 반드시 기본으로 알아둬야 됩니다. 이번에 시험 기간 때 비교나 원급 비교나 비교급 비교 같은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것들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것들이 이제 문장 속에 사용되는 것들 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 나는 영어가 수학보다 더 쉽다라는 것을 생각한다. 그래서 영어가 수학보다 더 쉽다라는 완벽한 문장이죠. 영어가 수학보다 더 쉬워라는 완벽한 문장을 못 만드는 겉 만드는 대시 아니다 다를까 생각 사용되고 있죠. I think that English is easier 하면 되겠죠. I think English is easier than math. easy에 y로 끝났으니까 dirty에 또는 happy에 비교급처럼 y를 i로 바꾼 다음에 이런 식으로 비교급 만들어주면 되겠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쌤은 어떤 것들 중에서야 어디에서야 그렇죠. 어떤 것들 중에서 할땐 전치사 of 플러스 무슨 명사 쓴다 했습니까? 복수명사 쓴다 했습니다. 그래서 내 친구들 중에서가 뭐였어? of my friends. 근데 여기서는 어디에서니까 전치사 뭐 씁니까? in을 쓰는 거죠. 됐습니까? 자, 이 표현을 보고 무슨 표현이라 한다? 최상급 표현이라고 하죠. 최상급 표현에서 비교 대상을 누구누구들 중에서 할 때는 of 플러스 복수명사, 어디에서 할 때는 in 플러스 어떤 장소 이렇게 한다는 것도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최상급은 특별하니까 뭘 좋아해? 최상급 표현에는 항상 뭐가 사용된다? 더가 사용된다는 것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뚱뚱한 학생이니까 Sam is the 애가 생긴 게 썰렁하죠. hot처럼 그쵸? 그래서 T를 한번더 쓰고 EST, fattest student in my class 하면 되겠죠. Sam is the fattest student in my class. 그래서 어디에서니까 in 썼고요. 뭐내 친구들 중에서 하고 싶으면 of my friends 이렇게 되겠죠. Sam is the fattest student. 최상급 더 좋아한다는 것도 꼭 알아주시고요. 그 다음 기차는 어디에 승강장에 뭐보다 계획되어 있는 것보다 어찌 더일지 뭐할 것이다? 도착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스케줄의 뜻은 일정이 잡는 거야? 일정이 잡힌 거야? 어떤 씨입니다. 일정이 잡힌 됐습니까? 스케줄 원형인 스케줄의 뜻은 일정을 잡다죠. 얘 입장 바뀐 어떤 씨니까 일정이 잡혀 있는. 그럼 댄 스케줄 됐듯이 일정이 잡혀 있는 것보다 라는 뜻이겠죠.
The train will arrive. 무슨 할 거다. 어디에? At the platform에. At the platform에. 플랫폼이 이거죠. 그 다음에 일정보다 더 일찍이니까 earlier 하면 되겠죠. earlier than scheduled. 그래서 일정보다 더 일찍 earlier than scheduled 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뭐 일은 일찍 할 때는 early였죠. 근데 왜 비교급 하려니까 좀 아까 전에 나왔던 easy처럼 y로 끝났으니까 자음 플러스 y로 끝났으니까 ier 해주면 되겠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번에는 가장 예쁜 드레스다. 최상급 표현이죠. 그래서 또 더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디에서 누구누구 들 중에서가 아니고 또 어디 어디에 있어니까 전치사 in을 쓰고 어디야라고 하고 있죠. 가장 예쁜 드레스다. 이거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The most pretty? 뭐래요? prettiest죠, 이 친구야. This is the prettiest dress in this shop. Most pretty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있습니까? Pretty, prettier, prettiest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번에 어디 어디에서 보고. 자, 이번에 제이콥은 이 다섯 명의 멤버들 중에서 가장 키가 크다. 이번엔 누구누구 들 중에서니까 뭐 쓰고 있습니까? of 플러스 복수명사 쓰고 있죠. 오케이, 어쨌든 가장 키가 크니까 또 최상급보다 더 tallest 하면 되겠네요. Jacob is the tallest of the five members. 오케이, 탐은 케이트보다 현명하다. 비교하고 있습니다. 시제는 팩트니까 현재니까. 그래서 탐은 더 현명해요. Tom is wiser than Kate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wise, wiser, wisest. 뭐 스마트하고 비슷한 뜻으로 와이즈도 이제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오케이. 그래서 그는 모두 들 중에서 가장 빨리 달리는 뭐 주자 뭐라고 하면 되겠어? 주자 그렇죠. 러너죠. 러너 그렇죠. 팩트니까 현재 시제고요. 그럼 그는 가장 빠른 달리기 선수야. He is the 그렇죠. fastest runner 하면 되겠죠. He is the fastest runner. He is the fastest runner. 모두 둘 중에서 of all 뒤에 생겼던 말은 of all runners. 그러니까 he is the fastest runner of all. 누구누구 둘 중에서니까 of 플러스 복수명사. all's는 하지 마시고요. 오케이, 이런 것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불규칙한 녀석들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넘어가도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A. 굿이 좋은인데 더 좋은은 뭐고? 배려고 가장 좋은은 베스트죠. 사실은 얘도 굿도 배려 베스트라는 비교 최상급을 쓰지만 얘 말고 누구도 웰도 배려 그러니까 잘, 더 잘, 가장 잘 이란 뜻도 웰 배려 베스트, 굿 배려 베스트죠. 굿과 웰이 똑같은 비교급과 똑같은 최상급을 씁니다. 뜻은 달라집니다. 좋은, 더 좋은, 가장 좋은. 잘, 더 잘, 가장 잘. 이런 뜻이었고요. 밑으로 가겠습니다. much 많은이고요. 더 많은 하고 싶으면 more. 가장 많은 하고 싶으면 most 하면 되겠죠. 얘도 마찬가지. many도 똑같은 비교급과 최상급을 가지게 됩니다. Okay, many books, more books.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more 뒤에 셀수 있는 명사면 복수형 써야 됩니다. 왜? many의 복수형으로 쓰이기 때문에. more book. 이런 건안 되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bad 나쁜 좋지 않은 심한인데요 더 나쁜 하고 싶으면 bad worst 최악의 worst 그래서 옷 가장 잘 입는 사람을 보고 무슨 드레스라 그래요 best dresser라 그러죠 그래서 못 입는 사람을 보고는 worst dresser라 그러죠 best dresser worst dresser 오케이. 그 다음에 little 적은인데 더 적은 하고 싶으면 less죠. 그 다음에 가장 적은 하고 싶으면 least 하죠. little less least. 그러니까 적은 더 적은 가장 적은. 그러니까 이건 뭐 위에 있는 거니까 그렇게 어렵지. 한번더 연습해라 어려우니까 라는 얘기였고요. 오케이. 그래서 오늘은 내 인생에서 최악의 날이었던데 이 문장 어딘가 잘못됐죠? 그래서 뭐를 뭐로 고쳐야 되던가요? 일단 보이는 부분에선
In my life 해야 되는데 on my life도 씁니다. 이게 좀 예외적인 경우에, 그러니까 이거 둘다 된다는 거 알아두세요. 내 인생에서 할때 in my life 또는 on my life. 됐습니까? 그러니까 틀리진 않았습니다. 됐습니까? 근데 우리가 배운 대로 하면 누구누구 들 중에서야, 어디어디에서야. 그러니까 원래는 in을 쓰는 게 원칙이란 말입니다. 오케이. 근데 오늘이 내 인생에서 최악의 날이었다라는 문장 완성시키면 뭐? Today was the worst day of my life 하면 되겠죠. Today was the worst day. Bad day의 최상급이죠. 안 좋은 날, bad day인데 최악의 날이니까 bad, worst, worst. Worst day. 최악의 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나이 든 농부가 무엇을 더 많은 땅 갖는 것을 뭐 했다? 원했다. 됐습니까? 자, 어원의 두 가지 뜻. 여기서는 뭐 하다? 그렇죠. 가지다. 이외에도 무슨 뜻이 있다? 자신의 라는 뜻도 있다 했죠. 소유격을 강조하고 싶을 때 쓰는 어원이라 했습니다. 내책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해도 되지만 my book 해도 되는데 내 자신의 책 해서 my를 강조하고 싶으면 뭐라고 한다? my own book 이렇게도 쓰이죠. 어원의 두 가지 의미, 동사로서 가지다. 그 다음에 형용사로선 자신의, 내 자신의 책, 내가 직접 쓴 책, 뭐 이런 뜻이겠죠. My own book, my book. 오케이. 그래서 랜드의 뜻은 랜드 빌리다 네, 아, 예, 필리가 여기 있고요. 땅 이 랜드 할때그 랜드죠. 땅이니까 땅은 셀 수가 있다 없고요. 또 거꾸로 말하기 되게 나오셨습니까? 땅을 어떻게 세요? 땅을 세고 싶으면 이렇게 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땅한 덩어리 이런 식으로. A piece of land.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는 더 많은 땅이니까 그냥 많은 땅은 무슨 랜드야? 많은 땅. 많은 땅. Much land죠. 더 많은 땅이니까 뭐? World land. 어떻게 many land가 되냐? 랜드가 셀수 없다 그래놓고. 그래서 the another farmer wanted. 그래서 나이 든 농부가 원했었다. 무엇을? To own more land, 하? 는 것을. 그렇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나는 그가 세계 제일의 투수라. 그가 세계 제일의 투수다. 완벽한 문장이죠. 그러니까 think that겠죠. 그래서 I think that he's the best baseball pitcher in the world. 그렇습니까? I think that he is the best baseball pitcher in the world. 그래서 pitch의 뜻이 뭐든 거요? 던지다라는 뜻이죠. 됐습니까? pitch 던지다, pitcher 던지는 사람.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pollution이 뭐든가요? 오염이죠. 그러면 폴루트는 뭐예요? 폴루트. 오염시키다. 그렇죠. 오염시키다죠. 그러면 폴루팅의 뜻은 오염시키는 이고요. 폴루티드는 오염된 이 뜻이겠죠. 그렇죠? 그러면 뭐 뭐야, 뭐 마시지 못할 물은 폴루팅 워러야, 폴루티드 워러야? 폴루티드 워러겠죠. 오염된 물이죠. 예, 폴루션, 폴루트, 폴루팅, 폴루티드. 그니까, 예, 그래서 누가 공장들이 언제랑 비교했을 때, 이전보다 비교했을 때 무엇을 더 적은 오염, 영어스럽게 합니다 지금부터. 그니까 더 적은 오염을 뭐 한다? 만든다, 이 말이에요. 공장들이 만듭니다. 뭘 만든다? 더 적은 오염을. 언제보다? 이전보다. 그러면 공장들이 만든다. Factories make. 더 적은 오염을. 레스 pollution. 언제랑 비교했을 때? Than before. 그래서 적은 오염, little pollution. 더 적은 오염, less pollution. 그래서 little의 3단 변신,
little, less, least. 최소의, 최소의 least.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어디서가 먼저 보이네요? 그렇죠. 어디로부터, 중국으로부터, 누가 가장 적은 비율의 사람들이 무엇을, 그 섬을 뭐 했다? 방문했다. 가장 적은 비율의 사람들이 그 섬을 방문했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그러면 최소 퍼센트, 비율이 퍼센테이지죠. 최소 퍼센트의 사람들이 뭐 했어요? 최소 퍼센테이지의 사람들 더? The least percentage of people from China visited the island. 국가별 방문 비율을 조사한 거죠. 한국에서 온 사람, 중국에서 온 사람, 일본에서 온 사람 했더니 어느 나라에서 온 사람이 제일 적더라? 중국에서 온 사람들이 숫자가 가장 적더라. The least percentage of people from China. 중국에서 온 최소 비율의 사람들이 그 섬을 방문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B 질문 있나요? 아, 5번에. 섬을 방문한 사람들 중에 가장 적은 게 중국이라는 얘기. 예를 들어서 뭐 1년 뭐 한 500명이 방문했다. 그럼 그 중에 뭐 제일 적은 국적을 조사하는 너 당신 어느 나라에서 왔어? 당신 어느 나라에서 왔어? 혹시 그 중국 내에서 여행하는 게 가장 적은 게 그 중국 내에서라 그러면 이게 돼야죠.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중국에서 온 가장 적은 비율의 사람들이 중국 출신의 최소 다른 나라보다도 중국에서 온 사람이 제일 적다. From이니까 이해됐나요? 그렇습니까? 그 다음 그래서 among하고 between하고 비교하라 했는데요. among 무슨 뜻이에요? 뭐뭐 사이에 이 말이죠. 뭐뭐 사이에서 between 뭔 뜻이에요? 뭐뭐 사이에서 뭐뭐 사이에 이 뜻이죠. 그렇죠? 그럼 뭐가 다르던가요? between의 뜻은 뭐 둘 사이에라는 뜻이고 어몽의 뜻은 셋 이상 사이에. 우리말 뜻은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말 뜻은 똑같다. 됐습니까? 너와 나 사이에 할 때도 사이에 쓰고 그 나무들 사이에 할 때도 사이에 쓰죠. 근데 그 나무들 사이에 할 때 뭐 쓴다? Among the trees를 쓰고 너와 나 사이에 할 때는 Between you and me. 됐습니까? 나의 부모님 사이에 할 때는 Between my parents. 부모님 두 명이니까. 됐습니까? 둘 사이에는 between이고 그 이상 사이에는 among을 쓴다 라는 거고요. 오케이. Bob has the 이거부터 해야 되겠네요. Worse. Worse는 bad의 비교급이죠. 오케이. 그래서 The students like baseball better than tennis. 그래서 학생들이 좋아하는데 뭘 좋아한답니까? 야구를 좋아한대죠. 어찌 좋아한대요? 더 많이 좋아한대죠. 뭐보다? 테니스보다. 이강이 테니스 좋아한대, 그치? 그니까? 어쨌든 학생들은 일반적으로 테니스보다는 야구를 더 좋아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Bob has the most books among us. Bob이 뭘 갖고 있답니까? 많은 책. 자,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better가 굿의 비교급입니까? 아니요. 그럼 뭐의 비교급입니까? 굿의 비교급인가? Good than the students like baseball good 이름인가? 아, 네. 자 이거 better 대신 쓸 수 있는 게 뭡니까? better 대신 쓸 수 있는 게 more죠. The students like baseball more than tennis죠. 그렇다면 이 better는 뭐의 비교급으로 쓰인 거다? 머치의 비교급으로 원래 뭘 쓰는 건데 more를 써야 하는데 more를 쓸 상황에 뭘 쓰는 경우도 있다? better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the students like baseball much 하면 어찌 좋아한다야 어찌
그리고 머치가 많은이라는 형용사의 뜻도 있지만 부사로서 머치 많이 좋아한다죠. 많이 좋아한다. 근데 여기서 많이가 그냥 많이가 아니고 더 많이니까 뭐가 돼야 되는데 원래 more가 되는데 more 쓸 자리에 배럴을 쓰기도 하죠. 됐습니까? 여기서 뭔 얘기했느냐? 배러가 여기서 where만 얘기했는데 여기에 이 뜻으로 쓰여서 이 뜻의 비교급인데 이 자리에 이걸 쓰기도 하기 때문에 배러가 되기도 하고 more가 되기도 하다는 얘기다.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Bob has the most books among us 하고 있는데요. 얘는 much의 최상급입니까? many의 최상급입니까? many의 최상급이죠. 여기에 뭐가 있으니까? books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Bob은 가장 많은 책을 갖고 있다. 누구들 중에서? 우리들 사이에서. Bob은 우리들 사이에서 가장 많은 책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했던 그 해석이 맞나요? 오케이. 뭐 선생님 이건 안 돼요 이런 사람 없네. 그렇습니까? 뭐다 했는 모양이죠. Jason is worse than yesterday. 자 여기에 worse는 뭐의 비교급일 수도 있고 뭐의 비교급일 수도 있는데 bad의 비교급일 수도 있고 it의 비교급일 수도 있죠. 그럼 여기에 있는 이 worse는 뭐의 비교급일까요? it의 비교급입니다. it 어떤 아픈. 그러면 제이슨이 어떻다? 더 아프다. 언제보다? 그러니까 얘는 뭐의 비교급이 아니라 배드의 비교급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일의 비교급입니다. 제이슨이 나빴다. 어제보다 더 나빴다. 더 나쁜 놈이 됐다.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고요. 됐습니까? 이거의 비교급이 아니고 나쁜의 비교급이 아니고 아픈의 비교급 똑같은 거 쓰죠. 얘 뜻은 제이슨은 어제보다 더 나쁜 놈이 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더 아파졌다는 뜻입니다. 더 나쁘다가 아니고 더 아프다라고 써야 되겠죠, 해석은.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다음 나는 오렌지보다 배를 더 좋아한다. 그럼 저는 오케이, 그래서 저는 좋아합니다. 뭐를? 배를. 어떻게? 더 많이. 그렇죠? 뭐보다? 오렌지보다. 그렇습니까? 그럼 전 좋아해요. I like 무엇을? I like orange. 그렇죠. 난 오렌지 좋아하는 거죠. 그렇죠. I like pears. 그렇죠. 만약에 내가 배를 많이 좋아하면 I like pears much 하고 문장이 끝났겠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비교해야 되니까 많이 좋아한다야 더 많이 좋아한다야. 그러니까 much 대신 뭐? more를 쓰려고 했는데 보니까 이거 쓰라 했으니까 more 대신 뭐 쓰란 말이에요? better를 쓰란 말인 거죠. I like pears better than Orange. pears 할때 무슨 못 했냐? oranges. I like pears better than oranges. 또는 그러니까 more 틀렸다고 하는 것 같네. more도 됩니다. I like pears more than oranges. 됐습니까? 자, 이 버터는 저것보다 더안 좋다. 오케이. 그래서 이 버터가 더안 좋다 하면 되겠네요. 이 버터가 더안 좋아요. This butter is worse than 저것이니까 that butter 또 쓰기 귀찮으니까 one 하면 되겠죠. than one. 아이고 than을 이상하게 썼네. This butter is worse than that butter. 오케이. 그러니까 버러 또 반복하기 싫은데 똑같은 게 아니 똑같은 거면 it 해야 되는데 똑같은 게 아니니까 원으로 쓰는 거인 거 언젠가 한적 있죠. 그렇습니까? 이와 같이 비교 표현을 할 수가 있겠다. 그다음 as 원급 as입니다. 뭐뭐만큼 뭐뭐한이었고요. 그다음에 as soon as possible 하면 As soon as you can으로 바꿔 쓸수 있다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this hamburger is as big as that hamburger 이러고 있죠. This hamburger is as big as that hamburger. 그래서 이런 거 보고 무슨 급 비교라고 한다. big은 비교급이고 big은 원급이니까 이거 뭐 원급 비교고 뭔 소리야? 이 햄버거는 저 햄버거만큼이나 크다. 그니까, 오케이. 근데 만약에
This hamburger is not as big as that one은 일단 무슨 뜻이야? 이 햄버거는 저 햄버거만큼 크지는 않다 이 뜻이죠. 그쵸? 그러면 이거는 뭐하고 똑같은 의미냐? 만약에 여기 not이 들어가면 해석은 이 햄버거는 저 햄버거만큼 크지 않다라는 뜻이고 이거랑 똑같은 문장이 무슨 뜻이냐? That 이 되는 겁니다. 지금 방금 여기다 not을 넣음으로써 뭘 가지고 무슨 급 표현한 거야? 원급 가지고 무슨 급 표현한 거야? 원급 가지고 비교급 표현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 왜냐면 여기 not이 들어가면 이 햄버거는 저 햄버거만큼 크지 않다 그랬죠. 그럼 결국은 저 햄버거가 어떠산 얘기야? 저 햄버거가 크다. 그러니까 that hamburger is bigger than this hamburger란 말이에요. 됐습니까?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not이 없으니까 이 햄버거하고 저 햄버거의 크기가 비슷하다 만큼이나 크다라는 뜻이라는 거.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I am not as tall as Jimin 이 말이죠. I am not as tall as Jimin. 뜻은 나는 지민이만큼 크지 않다 이 말이죠. 그쵸? 그러면 이거하고 똑같은 문장이 뭐예요? 지민 is smaller. 이 뜻이죠. 지민이 이제 taller than I. 근데 I로 끝나면 원래는 I 쓰는 게 원칙인데 I로 문장이 끝나면 이상하기 때문에 I 대신에 me를 쓰기도 합니다. 그럼 I am not as tall as Jimin. 나는 지민만큼 키가 크진 않아. 라는 얘기는 지민이 키가 더 크다라는 얘기인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똑같은 문장을 I로도 해볼까요? I am than Jimin 하고도 같은 거죠. 자, 여러분들이 학교 교과 과정에서 비교급이나 원급이나 이런 거 배우잖아요? 그럼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같은 의미의 문장이 많아집니다.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문장이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같은 의미인 문장을 골라라, 같은 의미가 아닌 문장을 골라라는 문제에 대해서 대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나는 지민이만큼 키가 크지 않다는 얘기는 나는 지민이보다 작다는 얘기고, 지민이 나보다 더 크다는 얘기고. 됐습니까? 그래서 같은 의미의 다른 문장들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게 뭐지? 그 다음에 February의 뜻은 February 2월 2월이고 January는 1월이니까 올해라고 하면 되겠죠. 이 this의 뜻은 올해라고 하는 거겠죠. 올해 2월달 이번 2월달이니까 올해 2월달이 만큼이나 춥다. 뭐만큼? 올해 1월달만큼. 원래 몇 월달이 더 추워요? 1월달이 더 추운데 올 2월달은 이번 올해 1월달만큼이나 춥다. 그래서 원급 비교. 이번 1월달의 추운 정도와 이번 2월달의 추운 정도와 이번 올해 1월달의 추운 정도가 어떻다? 같다라고 얘기하는 무슨 급 비교? 원급 비교. 됐습니까? 요거 애들을 뭐로 바꿔 쓸수 있다 했더라. 소로 바꿔 쓸수 있다 했죠. This hamburger is so big as that one. 여기에 as의 뜻과 여기에 as의 뜻은 달라 있어. 이건 매우 만큼이나 라는 뜻이고 얘는 뭐뭐처럼. 오케이. 그 다음에 My brother's laptop computer is not so 대신에 뭐? as 그거죠. not so old as mine. 그래서 mine은 뭐 대신 왔다? 나이는 나의 것. 뭐 대신 왔, 누가 해석하래? 랩탑. My laptop computer 대신 왔죠. 그래서 나의 남자 형제의 노트북 컴퓨터는 만큼이나 어떤 상태가 아니다? 낡은 상태가 아니다. 뭐만큼? 내 것만큼. 됐습니까? 그럼 이거 같은 문장은 뭐? My father's laptop computer is young
younger, newer than mine이죠. 그러니까 나의 남자 형제의 컴퓨터가 내 것만큼 낡지 않았다는 얘기는 남자 형제의 컴퓨터가 더 새 거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하고 똑같은 문장은 My brother's laptop computer is newer than mine. 됐습니까? 그럼 my 랩탑 컴퓨터로 문장 쓰면 똑같은 문장이 My laptop computer is older than my brother's. 내게 더 나갔다는 얘기인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Okay. My brother, 내 남자 형제의 노트북 컴퓨터가 내 것만큼 낡지는 않았다며. 그럼 더 새 거란 얘기인 거죠. 됐습니까? Okay. 수민이가 뭐 옷 사달라 그럴 때 이렇게 얘기할 거야. 아, 내 옷이 지민이 옷만큼 세게 아니잖아 라고 그러면 내게 더 낡았다 이런 얘기일 거 아니에요. 그쵸? 오케이. 자, 감정이입이 잘 안됩니까? 개분석이 없기 때문에. 오케이. 그 다음 어떤 풀은 성인 남자의 키만큼 높이 자란다. 오케이. 그래서 Some grass grows as tall as a man 하면 되겠죠. grow tall 하면 높이 자란다. 뭐 tall 대신에 high를 쓸 수도 있긴 한데 좀 어색합니다. 원어민들 듣기에 grow tall 하지 grow high는 안 쓰거든요. 높이 자라다. grow tall. Some grass grows as tall as a man. 그래서 누구의 키와 몇몇 풀의 키와 뭐의 키가 남자의 키가 어떻다? 성인 남자의 키가 비슷하다 라는 as 원급 as 고요. as 대신에 so를 쓸 수도 있다 라겠죠. Some grass grows so tall 남자만큼 as a man. 여기 as는 무슨 뜻이고 뭐뭐 만큼 남자만큼 성인 남자만큼 뭐 성인 뭐예요? adult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다음 개는 토끼만큼 빨리 달린다. 개의 달리는 속도와 토끼의 달리는 속도가 어떻다? 비슷하다. 원급 비교 됐습니까? 그러면 a dog runs as 빨리 달리다가 뭐예요? run fast죠. 그렇죠. a dog runs as fast as a rabbit. as fast as a rabbit. 토끼만큼 빠른 토끼만큼 빠르게. 그 다음 영국은 미국만큼 땅이 크지는 않다. England isn't as 또는 so as large as the United States. England is not as large as the United States. 됐습니까? 넓은 할 때 large 쓸 수 있고 뭐 big을 써도 상관없고요. 됐습니까? 예, 뭐 땅이 크지 않다. 뭐 ground 뭐 써야 되나? 필요 없고요. 됐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결국 어느 나라가 더 크단 말이야? 미국이. 영국이 미국만큼 땅이 크지 않다는 얘기, 미국이 더 크다는 얘기죠. 그럼 이거 똑같은 문장. 더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해줄게요. is larger than England. 미국이 영국보다 더 넓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잉글랜드를 주어로 하면 England is smaller 해도 되고 less large than the United States. 됐습니까? Okay, less large가 뭐예요? 덜 넓은, 더 작은. 됐습니까? Okay, 그 다음에 The cooking show, the quiz show, interesting. 뭐야? The cooking show is as interesting as the quiz show. 그래서 뭐가? The cooking show. 요리 쇼가
만큼이나 재미있다, 비슷하게 재미있다, 매우 재미있다, 뭐만큼? 퀴즈쇼만큼. 됐습니까? 오케이. 뭐야, 이거. 뭐라고 쓴 거지? 뭐라고 쓴 거야, 이 자식이? 이 자식이 뭐라고 쓴 거야, 이거? 아, 새콤한이라고 쓴 거구나. 신 새콤한 땡큐 내가 쓰고 내가 못 알아봤는데 그래서 쓰니 뭐든가요 쓴 쓰니 뭐든가 쓰니 뭐든가요 그쵸 비터죠 비터 그다음에 짠은 뭐든가요 짠 짠. 솔트는 소금이고 썰티였죠 썰티 오케이 매운은 뭐 핫이나 또는 스파이시 하면 되겠죠 그러면 스파이스는 뭘까 스파이스 스파이스 네? 매운 양념을 스파이스라고 그러죠 소금을 뭐라 그래 소금 솔트 그래서 짭짤한 썰티 매운 양념 스파이스 매운 양념이 들어간 스파이시 소금이 들어간 솔티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위에 걸 비춰서 레모네이드 레몬 주스 근데 등호가 아니고 뭐야 그러면 이거 우리말로 무슨 얘기하란 말이야 레모네이드는 레몬 주스만큼 시지 않다란 얘기죠 그쵸? 그럼 레모네이드는 매우 시지는 않다 이런 얘기죠. 레모네이드는 많이 시지는 않습니다. 레모네이드 isn't as sour. 뭐만큼? as lemon juice. 이강아, 너 자꾸 숙제 안 해오지? 그치? 니 인생 니가 살아라. 그쵸? Lemonade isn't as sour as lemon juice. 그럼 결국은 누가 더 새콤하단 얘기야? 누가 더 새콤하단 얘기야? Lemonade는 레몬 주스만큼 새콤하진 않아라는 얘기를 레몬 주스가 더 새콤하단 얘기죠. 그러니까 같은 문장은 레몬 주스 is More sour than lemonade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거하고 같은 뜻이다. 그러니까 원급으로 비교급을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comparable, comparable의 반대말은 뭐던가요? 그렇죠. uncomfortable이죠. uncomfortable, 어떤 불편한. 됐습니까? 반대말은 uneasy 하면 되겠죠. 불편한, uneasy, uncomfortable. comfortable은 편안한. 추워? 자, 그러면 이 문장. 등호가 깨져 있으니까, 이거 우리말로 하면 그 의자가 그 소파만큼 편안하지는 않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더 chair isn't as comfortable as the sofa. 이 말이죠. The chair isn't as comfortable as the sofa. 그럼 같은 문장은 누가 더 편한 얘기야? 의자가 소파만큼 편하진 않아. 알았으니까 누가 더 편해? 소파가 더 편하니까 같은 문장은 더 소파 이즈 뭐 컴포터블러 more comfortable than the chair 이 말이죠. The sofa is more comfortable than the chair 하고 the chair isn't as comfortable as the sofa 하고 같은 문장이다. 맞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더 뱅크 있고 더 북스토어 있고 니어가 있으니까
누구는 그 은행은 누구만큼 서점만큼 어떻다? 가깝다. 둘 거리가 여기서 가면 비슷한 시간 걸린다. 그러면 그 은행이 매우 가까이 있습니다 하면 되겠죠. 그 은행이 가까이 있어요. The bank is as near as the book store 하면 되겠죠. The bank is as near as the book store. 그러니까 the bank is near 하면 은행이 가까워요 이 말인데, 여기다가 형용사나 부사 사이에다가 앞뒤에다가 as를 넣으면 뭐만큼, 여기에 as는 매우란 뜻이고 여기에 as는 뭐뭐만큼 서점만큼. 그러니까 as가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다 so로 바꿔 쓸수 있는 게 아니고 얘만 so로 바꿔 쓸수 있단 말이에요. 그다음 riding a motorcycle, driving a car. 오, 등호 있어. 위험한이 있어. 그러면 뭐 오토바이 타는 것은 뭐만큼, 자동차 운전하는 것만큼 어떻다? 위험하다. 됐습니까? 그래서 riding a motorcycle is 만큼이나 위험하니까 so as dangerous as driving a car. 이렇게 하면 되겠죠. Riding a motorcycle. 만약에 근데 뭐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뭐 riding a motorcycle이 더 위험하니까 Riding a motorcycle is more dangerous than driving a car. 이게 사실 우리나라에서의 팩트죠. 나에게 프랑스는 스페인만큼 아름답다. 오케이. 그래서 나에게는 제일 뒤로 가야죠. 그래서 누가 프랑스는 아름다운데, 그냥 프랑스가 아름답다라는 문장에다가 이거 집어넣어서 스페인의 아름다움과 비교하는 거니까, 일단 프랑스는 아름다워요 하시면 France is beautiful. 근데 비교할 내용이니까 beautiful의 앞뒤에다가 France is as beautiful as Spain. 누구에게? To me 하면 되겠죠. France is as beautiful as Spain to me.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은은 금만큼 가치가 있지는 않다. 오케이. 그래서 valuable의 뜻이 뭐겠어? valuable. 가치 있는 이란 형사죠. 그러면 silver is not as valuable as gold 하면 되겠고요. 이거의 다른 버전은 결국 은이 금만큼 가치가 있지 않다는 얘기는 누가 더 가치 있다는 얘기야? 그렇죠. 그럼 또 다른 버전 해보라 했으니까 또 다른 버전은 뭐? Gold is more valuable. 그다음에 이번엔 뭐뭐 보다를 써야죠. 뭐뭐만큼이 아니고 뭐뭐 보다를 써야죠. 뭐뭐만큼 말고 than silver. Gold is more valuable than silver 하고 Silver isn't as valuable as gold 하고 같은 뜻이다. 우리 이강이 언제 쳤습니까? 지금 널 중1로 생각하면 되는 거야, 선생님이? 어? 그건 아니잖아, 그치? 근데 중1 같아. 여기 이제 점점 중1보다도 따라서 공부를 안 해요. 그럼 어떡할까? 막 때릴까? 자, 이번엔 비교급 비교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겨울은 LA의 겨울보다 춥다. 예, 이번에는 더 춥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서울의 겨울을 이렇게 하고 싶죠. 서울의 겨울은. 그래서 the winter in Seoul is colder than the winter in LA. 그니까. 그다음에 텐을 이상하게 썼다고 여러분도 이상하게 쓰지 않겠지. 설마 또 이렇게 쓰는 사람은 없겠지. 이거 참 많이 구분시켰는데 참 오랫동안 구분 못합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그의 컴퓨터가 내 것보다 훨씬 더 좋다 이런 거네요. His computer is far better than mine.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이건 이미 배웠잖아요. 그쵸? 얘 대신 쓸수 있는 게 뭐가 있었더라? 훨씬 더 좋은, far better, a lot better, still better, even better, much better. 훨씬 5종 세트라 했어요. far better, a lot better, still better, even better, much better. 제일 먼저 만나본 건 여러분들 much죠, much. much가 많은 이란 뜻도 있지만 훨씬 이란 뜻도 있고, 그래서 무슨 급을 수식할 수 있다? 비교급을 수식할 수가 있다. 훨씬이란 뜻은, 그래서 뭐는 안 된다. so나 very 같은 애들은 못 쓴다. 됐습니까? 특히 so는 원급 비교할 때 쓰이죠. so 원급 as 쓰죠. 여기서 비교급 as가 아니고 비교급 다음에는 than이 와야 되고, as는 뭐뭐만큼이란 뜻이 있었고, 대는 뭐뭐보다란 뜻이 있으니까 비교급과 대니 쓰여야 되겠죠. 오케이. 그다음에 나에게는 문법 공부가 특히 공부가 더 쉽다. Studying math, grammar is 더 쉬운, easier. Studying English, studying listening to니까 than 쓰는 게 좋아. Than studying listening to me. Studying grammar is easier than studying listening to me. Studying listening ing ing 하니까 발음이 좀 어렵네요. 오케이. 그래서 네 가방이 내 것보다 덜 무겁다. 그래서 your bag is less heavy than mine. Your bag is less heavy than mine은 똑같은 문장, my bag is my bag is 네 가방이 내 가방보다 덜 무거운 건내 가방은 네 가방 heavier than yours. 되겠죠? My bag is heavier than yours. 또 똑같은 문장, 이거 이제 더 무겁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똑같은 문장, 네 가방은 내 가방만큼. Your bag. 아니, 일단 우리말로 완성시켜 주세요. 네 가방은 내 가방만큼 무겁지 않다. 그래서 뭐? Your bag isn't as heavy, 아이고, heavy 이상했네요. heavy as mine이죠. 다 똑같은 뜻들이죠. 됐습니까? 자, 여기서 여러분들 중요한 게 뭐냐? 자, 이걸 보고 열등 비교라 합니다. 열등 비교. 그러니까 뭐 열등 비교, 열등이란 이런 말 사실은 일본 놈들이 다 만든 말이라서 어쨌든 덜 어떤. 더 어떤 말고 덜 어떤 할 때는 무조건 그냥 뭐 하면 된다? less 뒤에 무슨 급 하면 된다? 이러면 열등 비교 덜 어떤이 되는 겁니다. 여기다가 비교급 절대 넣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less heavier 이렇게 하도록.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시험 문제 뭐가 나오냐 이런 거할때 your bag is less heavier than mine 해놓고 만약 틀리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뭐 해야 된다? less 플러스 무슨 급? 원급 해야 된다는 거. 덜 어떤 할 때는 less 플러스 원급입니다. less 플러스 비교급 하지 마세요. 됐습니까? 그래서 덜 좋은은 뭐가 있어? 덜 좋은. 먼저 좋은이 뭔지 몰라요? 그럼 덜 좋은이 뭐겠어? Less good. 더 좋은은 저러고 있죠. 배려 줘. 환장하겠다니까 내가 진짜.
알겠습니까? 뜨거운, hot, 더 뜨거운, 더 뜨거운, hotter, 덜 뜨거운, less hot.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죠? Yesterday was hotter than today. 뭔 소리예요? 어제가 오늘보다 더 더웠다 이 말이죠. 그리고 같은 문장 today is 어제가 오늘보다 더 더웠으면 오늘은 less hot 비교니까 than was 이제 as 오늘 than yesterday. 그 다음에 오늘은 어제 우리말로 먼저 오늘은 어제 만큼 덥지 않다 하니까 today isn't as hot as yesterday. 이것도 또 똑같은 문장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비교라는 파트가 나오면 이제 똑같은 문장들이 많아지니까 우리말 뜻을 한글을 이제 설설 잘해야 됩니다. 우리말 국어를 잘해야 돼요. 국어를 잘해야지 영어가 됩니다. 그런 것들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색한 부분을 찾아보셨는데 The pig is fat than the dog. 오케이. 그래서 뭔 얘기하고 싶었는데 돼지가 개보다 더 뚱뚱하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The pig is fatter than the dog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than이 쓰였다는 얘기는 무슨 급 비교인데 비교급 비교인데 지금 fat은 원급이라서 틀렸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맞습니까? 뭐 이거를 아 나는 뭐 돼지가 더 뚱뚱하다라는 이러한 편견 싫어. 나는 문장은 돼지는 개만큼 뚱뚱하다 하고 싶으면 이렇게 고쳐도 되겠습니다. The pig is as fat as the dog 이렇게 고치시든지. 됐습니까? 어쨌든 지금은 틀렸습니다. 원급과 than이 있기 때문에 틀린 겁니다. 비교급하고 than이 있어야 돼요. than을 쓰면. 원급을 쓰려면 as, 원급 as를 쓰시든지. 그럼 these buildings are very older than those. 그래서 이 건물들이 그쵸? 매우 더 낡았다. 뭐보다 저 건물보다 이 건물하고 저 건물하고 비교하는데 이 건물이 저 매우 더 낡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디가 틀렸습니까? 베리가 아니죠. 어떻게 해야 돼요? 아, more older 이래야 됩니까? more는 아니고요. much older 또뭐 이럴 때 외우세요. 입으로 외우세요. 뭐 여러분들 뭐 두니 공부합니까? 이게 수학입니까? much older 뭐 far older 또뭐 still older 또뭐 even older 또뭐 a lot older 훨씬 더 낡은 much older far older still older even older a lot older 훨씬 5종 세트 much older, far older, still older, even older, a lot older. 물론 많은, 먼, 여전히, 심지어, 많이 이란 뜻이 있지만 얘들이 훨씬이란 뜻도 있다라면서 익혀두라고. 이건 이미 한번 나왔죠. 1학기 때. 1학기 때 이게 나왔다는 얘기는 2학기 때 비교 표현에 도해서 본격적으로 심화 학습하겠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그 다음, the red t-shirt is more popular as the pink blouse. 그래서 빨간색 티셔츠가 분홍색 블라우스보다 더 인기 있다. 그런 얘기 하고 싶으니까 당연히 as가 아니고 than 하든지 아니면 more를 지우고 as popular as the pink blouse 하시든지. 그러니까 more popular는 그러니까 지금 1번하고 3번하고 똑같은 문제죠. 뭐가 사용된다면 만약에 than이 사용된다면 뭐가 와야 된다? 비교급이 와야 된다. as를 쓰려면 뭐에서 써야 된다? 원급 쓰려면 as를 써야 된다. 이걸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연습시키고 있습니다. 그다음 trying hard is important than winning the game. 그러니까 내용상 뭐 하는 것이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겠죠. 뭐 하는 것보다 시합에서 승리하는 것보다 하니까 여기에 더 중요하다고 싶으면 more, 훨씬 더 중요하다고 싶으면 much more important. 어쨌든 여기에 important를 비교급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Trying hard is more important than winning the game.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winning the game 하는 것보다. 그래서 계속해서 1번하고 저 2번 빼고 1, 3, 4는 같은 얘기합니다. 비교급은 than을 써야 돼. 그 다음에 뭐 특별히 어려울 거 없는 rabbits run faster than turtles. 토끼들이 거북이보다 더 빠르게 달린다죠. 그 다음에 London is a lot bigger than Paris. 오, a lot의 느낌을 살려서 그래서 런던은 파리보다 훨씬 더 넓다. 그렇죠? 그래서 뭐또 하자 또. a lot bigger 또뭐 a lot bigger, far bigger, far bigger, even bigger. Still bigger, much bigger. 아, 예. 예. 오케이. 그러면 이거 파리를 주어로 똑같이 해보자. 똑같은 문장을 파리. 결국 누가 더 크단 얘기가 돼야 돼? 런던이 더 크단 얘기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 네. 똑같은 문장을 파리를 주어로 똑같은 문장 만들어 보자고. 그러면 Paris is smaller smaller than than London 하고 갔고 또 이거 원급 비교로 똑같은 얘기하고 싶으면 Paris Paris is isn't As big as London. 파리는 런던만큼 크지 않다 하면 되잖아요. 그쵸? 그럼 Paris isn't as big as London. London 해도 되고. 됐습니까? 오케이. 전부 다 표정이 뭐, 낚시터에서 붙잡힌 물고기들 같은 표정이에요. 물 위에 올라와 있는 물고기들. 껌뻑껌뻑 이러고 있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baseball is less interesting than soccer to Bill. 그래서 야구가 어떻답니까? 야구가 덜 흥미롭다. 그렇죠. 야구는 덜 재밌다. 뭐보다? 사커보다. 축구보다. 누구에겐? 빌에게는. 빌은 뭐가 더 흥미롭단 얘기야? 사커. 사커가 더 흥미롭단 얘기죠. 그럼 똑같은 문장은 뭐가 가능할까? 사커 Soccer is more interesting than baseball to Bill. 됐습니까? Soccer is more interesting than baseball to Bill. 축구가 더 재밌어? 야구는 덜 재밌어? 똑같은 얘기죠. 됐습니까? 그러면 축구는 아니 참 야구는 축구만큼 재밌진 않다도 똑같은 문장이죠. 조금 야구는 축구만큼 재밌지 않다. 지금 무슨 급 비교로 비교급 하란 말이야? 원급으로 비교하면 베이스볼 isn't as interesting as soccer to Bill도 똑같은 문장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걸 보고 열등 비교를 한다 했는데요. 일본 놈들이 만든 말이니까 덜 어떤 하고 싶으면 less 뒤에 무슨 급? 됐습니까? less heavier 하면 안 되고 less heavy 덜 무거운 덜 낡은 하고 싶으면 less older야 less old야 less old란 말이죠. older가 아니고.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거 나왔네요. 저 W 시작하는 그 단어 쓰란 말이죠. 그렇죠. W 시작하는 그 단어가 뭔데?
와이드죠. 그러면 이 강이 저공보다 더 넓다 라고 얘기하고 싶은 건 팩트니까 이 강이 더 넓어요. 이 강이가 더 넓어야 하면 되겠죠. 그렇죠? 이 강이가 더 넓어요. 재미없다고 치면 This river is wider than one. This river is wider than that one. 됐습니까? 그러면 똑같은 말을 that으로 시작해 볼까요? 똑같은 말을 that river is not. Is not? 난 그거 하려고 그런 게 아닌데 어쨌든 N으로 시작하라. 이거의 반대말이 뭐였어? When this river is narrower than this one. 이 저 강이 어떻다? 더 좁다. 이 강이 더 넓다. 저 강이 더 좁다. 똑같은 얘기죠. 됐습니까? 뭐 이것도 뭐 that river is not as wide as this river 해도 같은 얘기고. 너 그것 때문에 웃은 거지? 아닌가요? 뭐래? 그 다음 이 상자는 이 의자보다 훨씬 더 무겁다. 그래서 이 의자가 더 무겁다 하면 되겠네. 아, 이 상자가 더 무겁다 하면 되겠네. This box is 훨씬 더 무거우니까 much heavier than this chair 하면 되겠죠. This box is much heavier than this chair. 그니까 그래서 much heavier, much heavier, much heavier. 빨리 해. Far heavier, even heavier, even heavier, still heavier, still heavier, a lot heavier. 그렇습니까? 훨씬 5종 세트. 그다음 더 플러스 최상급, 최상급 비교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는 precious하고 같은 말. precious의 뜻이 뭐예요? precious, 소중한. 소중한, 가치 있는 이런 뜻이죠? 조금 같은 말은 뭐가 있었더라? precious. 뭐가 있었더라? valuable. valuable. 어디서 본 것 같지 않나요? 네. 그쵸. 앞에서 했었죠. valuable. 가치 있는. 됐습니까? 아까 문제 풀이할 때 나왔나? 하여튼 안 나왔었죠. 됐습니까? Precious Valuable. 오케이. 자, 그래서 문제. 자, In the World의 뜻이 뭐예요? In the World. 세계에서. 전 세계에서 이 뜻이죠? 그렇죠? 그러면 뭐뭐들 중에서야? 어디에서야? 뭐뭐들 중에서. 어디에서니까? in 쓰는 거죠. 그렇죠. 됐습니까? 그러면 the Nile is the longest river in the world. 나일강은 전 세계에서 가장 긴 강이다. 최상급 표현이죠. 지금부터는. 됐습니까? 그러면 이거 같은 표현은 뭐냐면 이거 비교급으로 같은 표현은 나일강은 그 어떤 다른 강보다 더 길다 이래도 되겠죠. 그렇죠? 그럼 같은 표현 하나만, 이게 되게 많은데요. 하나만 얘기할게요. 그러면 이거 비교급으로 최상급 하는 방법입니다. 지금 비교급으로 최상급 할 수 있는 방법은 더 Nile is longer. 나일 강이 더 길다 이 말이죠. is a 아, 리버는 뺄게요. 됐습니까? is longer. 더 길다. 뭐보다 than any other rivers. 아, 아닙니다. than any other river 해야 됩니다. than any other river in the world 하고 똑같은 뜻입니다. The Nile is longer than any other river in the world. 그래서 뭔 뜻이냐? 나일강이 어떻다, 더 길다, 뭐보다 그 어떤 다른 강보다도.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것도 나일강이 세계에서 제일 긴 강이란 얘기고, 이것도 나일강이 세계에서 제일 긴 강이란 말입니다. 됐습니까? 이거 말고 이렇게 해도 똑같은 뜻이 되겠죠. 그 어떤 강도 나일강보다 더 길지는 않다. 이건 또 No other river is longer than the Nile in the world. 이것도 똑같고요. 그 다음에 그 어떤 강도 나일강만큼이나 길지는 않다. 해도 똑같죠? 그래서 No other river is as long as the Nile in the world. 해도 또 똑같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다양한 같은 표현들이 있으니까 것들을 알아둬야 돼. 왜냐하면 그게 시험 문제 나와요. 다음 주 미추신 어떤 최상급 표현이나 미추 꺼놓고 얘랑 같은 뜻이 아닌 걸 골라라. 또 같은 뜻이 맞는 걸 골라라. 이것들 반드시 나오고, 비교 표현 배우고 나서 좀 어려운 문제 주다. 그겁니다. 다양한 표현들을 우리말로 알아둬야 된다. 나일강이 세계에서 제일 길어. 나일강은 그 어떤 다른 강보다 세계에서 더 길어. 나일강만큼 거긴 강은 없어. 뭐 이런 것도 전부 다 같은 뜻이라는 거. 오케이, 이거는 뭐지? 아, 그렇구나. 자, 어쨌든 Bob is가 그렇죠. Of all swimmers겠죠. 여기에 all 뒤에 생겨나면 of all swimmers, 모든 수영 선수들 중에서 가장 빠르다는 얘기니까 최상급은 뭐죠 하니까 Bob is the fastest swimmer of all swimmers. 그래서 Bob이 모든 수영 선수들 중에서 가장 빠른 수영 선수다. Bob is the fastest swimmer of 썼으니까 복수명사 of all swimmers. 누구누구들 중에서는 of 쓴다 했죠. 어디 어디에서는 in이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준원. 그래서 which do you think is the easiest language to learn in the world? 하면 되겠죠. Which do you think is the easiest language to learn in the world? 그래서 to 부정사의 무슨 정법이에요? 형용사. 그쵸, 형용사의 용법이죠. 언어는 언어인데 어떤 언어? 배울 언어. 배우기 위한 언어. 이 문장 무슨 뜻이냐? 이건 저 어느 거라고 너는 생각하니? 뭐가 가장 쉬운 언어는? 배우기 위한 가장 쉬운 언어는 어디에서? 전 세계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배우기 쉬운 언어는 뭐, 어느 거라고 너는 생각하니? Which do you think is the easiest language to learn in the world? Which do you think is the easiest language to learn in the world? 전 세계에서 가장 배우기 쉬운 easiest language to learn, 배우기 쉬운 언어는 어느 거라고 생각하니? 여러분한테 물어보면 당연히 한글이라고 하겠죠.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A에 질문사항 있나요? 주입식 교육이죠, 그렇죠? 선생님이 답을 말하면 여러분도 외우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fun하고 joke를 사용해서 this is the funniest joke of all. 그러니까 fun의 뜻은 와, 품사는 형용사, 그렇죠. joke는 뜻이 뭐고 농담, 품사는 형사, 그렇죠. 그래서 얘가 얘를 딱 꾸미면 좋은데 최상급으로 꾸미게 만들란 말이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꾸미면 이곳이 가장 큰 도시다. 뭐들 중에서 모든 도시들 중에서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가장 큰 도시예요. 그래서 biggest city 모든 것들 중에서 of all cities는 생략할 수 있죠. This is the biggest city of all cities of all. 어떤 도시를 소개하는 표현이죠. 그래서 이 디스는 어디겠어요? 그러니까 에이, 우리 상식적으로 알잖아 이 도시가 어딘지. 이 도시가 어디예요? 네. 뉴욕이겠죠. 네.
선생님 또 사기치면 안 되니까 찾아봐야 돼. 아니네요. 그쵸? 청징이래. 청징인가 청징. 그 다음은 상하이, 그 다음 베이징, 그 다음 라오스. 아, 라고스네요. 나이지리아. 뉴욕은 어디가, 어디 처박혀 있냐. 뉴욕 잽도 안 되네. 그쵸? 방콕보다 작네 뉴욕은. 서울에 서울. 서울 지나갔나? 이쪽인데? 오, 살짝, 오, 와, 높네, 그래도. 뉴욕은 어디 처박혀 있는 거야, 도대체? 높나? 양코. 와, 서울보다 뉴욕이 작네. 오, 그래서, 입니다. 충칭이에요, 충칭. 충칭. 중국의 충칭시. 대따 큰 모양이네요. 오우씨. 도시가 이만하면 대따 크긴 크네. 이게 도시야? 와, 서울을 여기 점 하나 찍어야 되는데. 크긴 큽니다. 맞습니까? 시 아니야, 시? 예, 시래요, 시. 근데 뭐 우리나라 경상도보다 크겠는데? 우리나라 도보다도 더 크겠다. 그렇답니다. 오케이. 그래서 충칭 is the biggest city of all. 오케이. 그 다음에 이게 큰 냉장고죠. 그렇죠. 근데 가장 큰 이게 가장 큰 냉장고입니다. 이렇게 소개하는 글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게 가장 큰 가장 넓은 냉장고예요. This is the This is the largest largest refrigerator. 와우. 할 수도 있고, 뭐, in this shop 할 수도 있겠죠. 이 가게에서 제일 큰 겁니다 할 수도 있고, 모든 냉장고들 중에서 제일 큰 겁니다 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어떤 질문? 어려운 질문인데, 이게 가장 어려운 질문입니다. 모든 질문들 중에서 이거 하란 말이죠. 그래서 이게 제일 어려운 질문이에요. This is the most difficult question of all. This is the most difficult question of all. 최사급은 더를 좋아하죠. 그다음에 좋은 아파트 이건데요. 여기가 제일 좋은 아파트예요. 모든 아파트들 중에서 이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제일 좋은 아파트입니다. 여러분한테 맡겨놓으면 하루 종일 걸릴 것 같네요. This is the best apartment of all apartments. 와우. 모든 아파트들 중에서 최고예요. 뭐 광고에 나오는 거죠? 광고에 This is the best 이런 거 되게 많이 나오겠죠. This is the best car. This is the best soap. 최고의 뭐 세제입니다.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한국에서 이 게임이 한국에서 가장 인기 있다. 인기 있는 popular. 그래서 this game is the most popular in Korea. 어디 어디에서니까 이를 쓰고 있죠. This game is the most popular in Korea. 그다음에 모든 아 세계 소포들 중에서 가장 무거우니까 this is the This is the
Hamster, of the, of 뒤에 복수형 왔죠? Of the three parcels. This is the heaviest. 이게 제일 무거워. Of the three parcels. 세 개의 소포들 중에서. 누가? 다음, 어제가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었어. 그래서 yesterday was the happiest day in my life. 또는 뭐, all my life 쓰긴 쓴다 했습니다. Yesterday was the happiest day in my life. Of my life. 내 인생에서. 뭐 리드하고 레드에 대한 얘기 했었고요. 히어와 테어에 대한 얘기 했었고요. 웨어와 워크. 오케이, 그래서 에베상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이다. 그러면 뭐뭐들 중에서야 어디에서야 어디에서니까 인수구 있죠. 그래서 마운트 에베레스트 is the highest mountain in the world. Mount Everest is the highest mountain in the world. 그 다음, 나비 모든 금속들 중, 들중 가장 무겁다. 그래서, 레드죠. 레드라고 읽어야죠. 레드라고 읽어야 나비라 쓴다. 레드 is the heaviest metal of all metals. of all만 써도 되겠죠. Lead is the heaviest metal of all metals. Lead is the heaviest metal of all. 맞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다음 문장과 뜻이 같도록은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찍고 있는 사람들과 반응 노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했는 파트, 특히 비교 파트 어려우니까 꼭 복습하세요.